네, 안녕하세요. 이번 데모데이 발표를 맡은 로키입니다. 네, 저희는 지난 스프린트를 마친과 동시에 어느 정도 서비스가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PG 신청을, PG 사에 이제 입점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PG 사마다 서비스 정책이 달랐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했지만 다양한 그런 반려 사유를 받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후원자가 창작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는 과정이 공통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중 PG사 중에서 어떤 T사가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을 주면서 입점 신청을 해보라고 권장을 하였는데, 그래서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만, 네, 아쉽게도 앞서 거제당한 PG사와 비슷한 이유로 반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후 PG사들에게 이제 반려 사유를 재문의하였고, 그중 해결 방안을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준 PG사와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PG사가 제안한 해결 방안에 맞춰 PG사 입점 신청을 위해 저희의 프로젝트에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동작하던 방식에 이제 포인트 시스템을 넣는 것이 생각보다도 큰 작업이었습니다.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후원, 그리고 정산, 환불, 그리고 조회, 약관 등등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에 이제 포인트 기능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수정해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레벨 3 마지막 스프린트 때 저희가 정했던 예정 작업들은 다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G사 입장을 위해 포인트 시스템 도입이 더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우선 서비스의 플로우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후원자가 직접 창작자들에게 결제를 하여 바로 도네이션을 하는 방식이 아닌 후원자가 포인트를 먼저 구매하고 이제 그 구입한 포인트를 창작자들에게 도네이션을 하는 형태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백엔드 파트에서는 이제 이번 스프린트에서 다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성능을 개선하는 작업보다도 이제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작업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비즈니스 로직, 테스트 코드 등을 수정하는 작업이 더 오랜 시간을 좀 쏟아부었었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포인트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 이제 전반적으로 코드를 뜯어 고쳤고 그 부분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엔티티를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결제와 후원이라고 하는 이제 엔티티들이 이제 원래는 의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의존성을 분리를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둘의 연관관계가 1대1의 관계였고 이제 페이먼트가 생성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도네이션을 생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경된 구조에서는 이제 페이먼트와 도네이션이 서로 완전 별개의 개념이고 당연하게도 연관관계를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연관관계가 변경됨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로직과 테스트 코드가 이제 많이 변경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작업들을 진행하였고요. 네, 도네이션의 전체적인 플로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존에는 페이먼트를 먼저 생성하고 뭐 이제 PG사들을 통해 결제를 진행해서 결제가 완료가 되면 페이먼트 정보를 다시 업데이트한 뒤에 도네이션을 바로 생성하고 도네이션의 후원 메시지와 닉네임 등을 이제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제 도네이션의 플로우가 진행이 됐다면 이제 변경된 서비스의 흐름은 이제 페이먼트를 생성해서 카카오뱅크 같은 PG사를 통한 결제를 진행 그리고 결제가 완료가 되면 이제 포인트를 구매하는 것이고 그 가진 포인트를 가지고 충전된 포인트로 이제 도네이션을 이제 생성을 하여 후원 메시지 혹은 닉네임 등을 등록하여 도네이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서 발표를 마치고 인치가 발표를 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맡은 임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포인트 시스템과 관련해서 프론트 입장에서 좀 변경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포인트 조회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후원자는 자신의 포인트를 조회하고 그 포인트를 이제 창작자에게 도네이션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자가 포인트를 조회나 충전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비회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도네이션을 회원 방식으로 변경해야 됐습니다. 앞서 말했듯 회원 가입한 후원자는 포인트를 결제해 충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포인트를 창작자들에게 도네이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불과 이용 약관도 변경되었는데, 기존의 창작자 후원권에 대해 7일간의 환불 정산 기간
주는 방식으로 작성했었었는데, 이제 이를 기간과 상관없이 보유 포인트 기준으로 환불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프론트엔드는 이제 번들 파일 분리 및 압축, 이미지 확장자 변경 및 리사이즈, 외부 모듈 분리, 웹 접근성 개선 등 이제 웹페이지의 전체적 전반적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이중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제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외부 모듈이 jQuery를 사용해서 작성한 모듈이어서 저희가 해당 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저희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jQuery를 불러와야 됐고 이 부분을 이제 결제 모듈을 사용하는 페이지에서 불러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추가해서 다시 피지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다음 데모가 마지막 데모가 될것 같은데 그때까지 목표에 대해서 저희 팀원들이 다 같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제 우선 위와 같이 벨로퍼트님의 피드백도 있었고 그 외에도 저희끼리 이제 QA나 UT를 하면서 인식한 개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피드백들과 개선 사항들을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백엔드 성능 개선 및 테스트, 창작자 검색 기능, DB 리플리케이션, 그리고 기존 이슈 해결 및 서비스 구조화를 중점으로 구현해 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말했듯 개선 사항을 적용해 며칠 전에 다시 PG 신청을 보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승인 허가가 났고, 이 카드사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데모를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화공이 제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잠시만요. 네,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네, 꺼주시면 될것 같아요. 껐습니다. 네. 네. 잘 보시나요? 네, 그러면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로그인해서 내 포인트를 이렇게 조회를 할수 있고, 포인트를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한 5만 원을 충전을 해서 결제하기 해서 카카오페이를 이용해가지고 결제를 하면 되는데, 잠시만요. QR코드 인증을 해야 돼서. 이 종료 요청인단은 이제 카카오 테스트가 가끔씩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고 공식적으로 있는 거여가지고 잠시만요. 너무 빨리 해서 그런다. 한번더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테스트 결제하기가 나와서 결제하기를 할때 방금 5만 원을 5, 아니 5만 포인트를 충전을 했는데 이제 실제 결제되는 거는 5만 5천 원임을 이제 카카오톡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가 증가한 걸볼수 있죠. 네, 포인트 10%가 법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충전된 포인트를 이 만능 개발자라는 분에게 도네이션 하게 하면 이게 팝업창이 떠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고 메시지를 남기면 이제 후원이 되었다고 뜨고 페이지에 다시 가보면 이렇게 제가 후원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변경이 되는 이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 아니고 포인트를 후원하는 방식이고 환불할 때도 이 남은 포인트를 기준으로 환불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일단 한이 정도 보여드릴 것 같은데 정산이 있는데 정산은 지난번 데모데이 때 보여드렸는데 큰 변화가 없어서 이번에는 또 보여드리기 그래서 안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인데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